필요한 게 있으니까 누구 하나 더 불러보세요. 바보. 바보? 네. 병인. 병, 병. 병? 네. 병인? 네. 기해. 갑자. 여자 71세요. 3대운요. 3? 네. 바보 병인은 나하고 똑같네. 기회부터 틀려. 자, 바보는 병인을 기회 일 갑자시에 태어난 71세 여자. 자, 누가 얘기 좀 해봐요. 뭐는 사주인지, 뭐는 사주인지, 돈은 좀 있는 건지. 안목 키우는 사주. 안목 키우는 사주인데. 자, 또 말을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안목 키우는 사주. 내복 내가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복을 내가 찼다고요. 내 복을 내가 찼다고? 합격하는 바람에 병화 내비리고 간목 내비리고 내돈이고 납기합하느냐고 내복을 내가 찼네요. 일단은 이거 저 부잣집 아니야? 아이 노래 간목 키우는 사주인데 병화 딱 들었잖아 이거 부잣집 사주지 태어날 때부터. 근데 목을 키우는 사주는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 잘리는 운하고 하고 못하는 운이 안 좋잖아요. 이 인호수를 하고 이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인호수 하고 되면 저 병화 떴잖아요. 그러면 간목 불타버리거든. 그래서 임술 때문에 좀 힘들고 사주 자체는 굉장히 좋지. 해준 간목 살아 있고. 근데 돈 욕심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노래 갚기야 보냈으니까. 근데 이 노래 갚기야 본 거지. 봄 누르면 갑기합을 갖다가 정기지랑 발서로도 본다 그랬죠? 정관하고 합은 성격 그대로고, 정관합은 다알 거고. 회의 중에서 무감님이 있는데, 뭐, 나갔죠? 그럼 빨리 했으면 두번할 수도 있잖아, 이게. 빨리 했으면 두번할 수도 있고. 갑목이 목성화 화생토니까 어디 가나 이 사람은 이쁨을 받고. 그러죠? 그렇죠. 이쁨 받잖아. 술 대운만 문제고 또 신대운에도 문제가 오잖아. 인신충에서. 술대운하고 신대운하고 좀 힘들고, 나머지는 뭐 여름에도 무조건 괜찮지. 일단, 여자는 태태운의 축이 있으면 허리는 안 좋은 거예요. 허리도 좋고,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책상이 없어. 이 사주 자체는 굉장히 말 잘하고 달변이야. 병화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 많고. 좀 성격 쿨한 면도 있는 거예요. 병화 떠 있으면.
금이 없다. 식상이 없어서 자식이 없다가 아니라겠죠? 사주는 목이 자식이요. 목을 심었기 때문에. 일단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선생님. 사주는 어릴 집안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 식구들 다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그랬을까? 술대운이 아니고 아마도 그 계해대운에 다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재해도 인해 합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한개 묶여서 굉장히 답답하고. 근데 술대운도 그래. 술대운도 인호수 화국에 밥먹 못했잖아. 그때 많이 아팠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병 왔다면은 일단은 간목이 일단 이목이 부딪히면 간 쪽에 문제가 오는 예, 간이 안 좋았다고 거예요. 하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면 형제 하나 갔을까? 아니 형제보다도 인이 인을 좀 먹고 아니 여기서 간이네 인이 아니면은 아니네.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결혼 안 못했죠. 결혼 아직까지 안 했으면 못 얻는다. 못했죠. 아니, 돈 벌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생활비 대주고, 동생들 공부시키는 바람에, 그냥 헌신을 한 거죠. 이 나이 때까지. 그리고 엄청 이뻐요. 예쁘고,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사인 뭐, 인정이 닮았다, 뭐, 운이 닮았다 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 예뻐요. 그래. 예쁘고, 그 아, 다음에. 귀토는 병화 있으면 돼지 보조되나 이쁘잖아. 아주 논밭에는 예쁘고, 항상 태양이 비춰줘야지.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해요. 아, 귀토 그리고 말 성격. 잘한다니까. 짱나팔이도 병화면서도 말 잘한다고 했잖아. 근데 목청 화장터 어디 가나 이쁨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와서 이쁨도 받고, 예, 그래서 이제 30대 임술대운에 본격적으로 본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임술대운에? 예. 이제 그때 몸도 많이 아파가면서 병원에도 많이 입원해가면서 이제 임술대운에 그 전에는 어디 속해 있다가 임술대운에 이제 본인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접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워낙 사람을 잘 믿다 보니까 아, 지금 무슨 사업 보는데? 호수 사업이요, 호수. 그러니까 건축 자재를 다 납품하죠. 건축 자재? 건축 자재. 건축 자재를 갖다가 하는 건가? 팔기도 하고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러니까 각 아니, 그렇게 자기가 제조는 안 하지요? 제조는 안 해줘. 그렇게 식상이 없으니까 제조는 못해. 제조업은 근데 아니에요. 갖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건축 자재지 뭐. 그게 제조는 안 오고 남이 한거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관공서나 각 회사에 뚫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관이 떠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제품이야. 값 나가는 제품도 많이 나가죠. 좋은 제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또 대개 이제 대리점이나 식상이 없이 사업하게 되면 대리점이나 체인점을 넣는데 관이 떠 있을 때는 되게 명품이라 그러니까 뭐 건축 자재 명품 어딨어? 그냥 좋은 제품 갖다 파는 거지. 그래도 이름 있는 제품. 메이커 있는 제품. 그러니까 네, 이름 그런 걸, 있는 제품. 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지금 기미 대운이잖아요. 기일주고 기미 대운이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를 갖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 지금 기미 대운. 기대원의 소송이? 아, 대원에서 기대원에 소송한다겠죠? 네. 네, 소송이 그래.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소송에서 100% 승소를 할수 있을래인지. 승소냐, 이제 패소냐, 그게 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의뢰가 문제로 들어왔어요. 가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게 그리고 문제로. 그냥 이 사업을 접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어서. 사실은 미 재원에도 묶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닌 미자이기 때문에. 그냥 잡다 볼 거야, 또. 이 위대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격이 입고됐죠. 격이 입고됐잖아요. 격이 입고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격이 입고될 때도 힘들어. 답답하고. 지금 김위대운 자체는 여름이 오면은 사실은 갑목표는 사주가 여름이 좋긴 한데, 인월이단 말이에요. 이 기운 때문에. 격이 입고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답답하고 기대운이라 초성할 일이 있고 위대운이 묶인다는 의미도 있고 힘들어 이 기미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 기미대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대운 자체로는 여름이니까 간목이 만발하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게 자기가 본인이 소송이 지금 승소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접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이로 봐야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어 대운도 봐요. 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사업인데 오 대운이 되게 부도 대운이라고 그러거든. 더군다나 이제 오 형에다가 인호 하고 그따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여름이 아니라도 이 사주 자체로 병화 있으면 무조건 잘, 간목 키우니까 좋은데, 나는 좀 접는 게 좋겠다고 봐. 김미대운에 묶여 있고, 오대운에 불어날 우려가 있고, 오대운에 불어는 흑자부도라 그래요. 흑자 나면서도 부도가 나. 자금 유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즐겁게 살아야지. 나는 항상 사는데 뭐, 70년 먹었지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 즐겁게 살다 가야지. 뭘 70년 먹고 돈에, 돈 번다고 그래. 또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물려줄 사람 없는데. 재판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아, 좀 어려워. 이 묶이기 어려워요?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이런 경우를 물어볼 때 나는 항상 주역점을 쳐줘요. 주역점을 쳐줘. 이분이 유복 형제가 있을까? 네, 있어요. 유복 형제가 있고 뭐 보니까. 좀 영감도 좀 있어. 촉이 발달했어요. 네, 촉도 발달됐어요. 촉이 발달했고, 유복 형제도 있고. 그리고 잘난 척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아, 잘난 인원술 이게 천살이잖아. 척. 네, 천살 때문에 그러지. 조금 만장 잘난 척도 보구만. 그렇게 잘난 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네, 기고만장하게 기고만장 잘난 척 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지금 소송을 하게 된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소송을 이제 지금 여기 천일견 있잖아. 누군가 간목이 남자도 되잖아. 남자가 주변에 남자가 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 친구도 될수 있고. 주변에 해자 방합해서 주변 사람 주변 남자 중 하나 긴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봐. 갑자니까 갑자. 갑자니까 갑자기 나오나요?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자니까 지도 모르고, 보면 지띠도 있을 수 있고, 예? 지띠도 있고. 지가 밤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간목을 키우는 구조니까 사업이 되어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사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렇네요, 보니까. 대운이 좋다고 해서 소송이 이기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미 김은 입고됨 때문에 그래. 되게 입고돼서 힘들어.
그럼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가망성이 없나요, 이분은? 교훈적으로 봐서는 좀 힘들잖아요. 저렇게 힘든데 순수한데 힘들 수가 있어? 회수는 힘들겠지? 결론도? 그리고 미대운 자체가 묶인다니까. 손발이 묶이는 현상이란다. 미. 아닐 미자. 그래. 손발이 묶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접고 싶은데 접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접지도 못하고 하자니 자금이 좀, 진퇴양난이네. 예, 도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사업을 딱 접었으면 좋겠는데 접으려면 또 많은 또 뭐가 필요한데 접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그다음에 새로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가 사주 하기는 좀 힘든 사주 아닐까? 성격적으로 정관하고 맨 처음에는 공직 생활을 갖다 한 20년 했어요. 아니 정관하고 화불하고 융통성 없고 거짓이건 사는 어떻게 사업을 해? 사업은 공직. 사 거짓말도 해야 되거든. 상관을 잘 쓴다든지. 응? 다재다능하게 말장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굉장히 거짓이건 사람이잖아. 예, 고지시켜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어? 아, 대리점을 하나 이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한 거죠. 애초에 사업이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리점, 메이크업용 근데 대리점을. 그러니까 식상 없으니까 대리점 오는데 근본적으로 성격이 그렇단 거야. 대리점을 하든 뭐든 좀 말장난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사업한 사람들은. 근데 고지식은 사람들은 원리 원칙을 따지고 있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 가면 10원짜리 20원 받고 좀 깐깐한 사람 가면 10원짜리 12원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지식을 받아보자.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어디 33 임대원까지 공무원했어요? 공무원 20년? 네. 공무원도 그냥 보통 공무원이 아니고 꽤 고위직 공무원이었었어요.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꽤 고위직 공무원이었었어요. 혹시 이분 그 체질 수술을 했을까? 이제 그 얘기는 못, 이분이 그 53대운에 그 류마티스 그게 걸렸더라고요. 루마티스? 예, 53대운에. 치질 수술은 못 들어봤어요. 임술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 임술대운에는 그때 간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몇 이게 번 간도 안 좋고, 이로써 하고 때문에 일단은 이목이 구리타면 간이 일받은 거거든. 간이 차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화 적기스 때문에 급성 간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생목인가요? 생목? 어? 생목인가? 사목인 생목이죠? 생목이죠. 생목, 원곡 자체는 생목인데, 술 대운에 인어서 화곡 때문에, 인이 불이타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잖아. 화곡에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다. 그 말이에요. 급성 간염으로 와요. 네, 급성 간염으로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 응? 보이지? 그러니까, 33살에, 그럼, 그건 좀, 그러면 지금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격이 임묘된 데다가, 또 소송이 걸리고, 5대운도 부도대운이고, 어차피, 화가 또 강해진단 말이야, 여름에. 여름에 강해지면, 면에 있는 감옥은 바짝 마르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 모대운 자체에, 수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로써 한국에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대운도 부도대운이니까 나는 접었으면 쓰겠어요. 지금은 진퇴양난이지만은 슬기롭게 달자.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언제 정리할 것인지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